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 학생이 이 전공으로 진학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디자인으로 같이 출발해도 어떤 사람은 3년 뒤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거든요. 또 굉장히 가상현실 아까 공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공간적인 감각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창의력입니다. 남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창의력 쪽에서 노력이 요구되고요. 이게 또 하다 보면 팀플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소비자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협동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밤을 새워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인류 디자이너가 될수 없다는 건 그런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